저는 파인애플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씁니다. 멍게와 방아잎.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만큼 향이 좀 강한 편인데요. 통영 사람들은 흔하게 먹습니다. 양식장에는 멍게 말고도 홍합이나 가리비 같은 녀석들이 붙어 자랍니다. 멍게 자리를 함부로 차지한 불청객이지만 덤으로 얻은 것이니 색다른 별미를 만드는데 쏠쏠하게 사용됩니다. 물 안 붓고요. 이것만 삶으면 이 자체에서 물이 생기겠나. 그냥 삶아요. 홍합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앉힌 후 불에 올리면 저절로 국물이 생기면서 익습니다. 따로 간이나 양념을 하지 않아도 국물 맛이 시원한 홍합 가리비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댁에선 끼니마다 멍게가 상에 오릅니다. 그래도 멍게만큼은 질리지가 않는다는데요. 막걸리까지 한 잔 곁들이니 다시 일할 맛이 납니다. 그 육질 씹으면 액이 딱 나오면서 향이 몸 전체로 싹 붙이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멍게 사러 시장에 나온다는 이상희 씨는 요즘 멍게에 푹 빠져 삽니다. 네, 멍게 고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상희 씨는 스무 살에 요리 세계에 입문한 음식 전문가입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식재료가 바로 멍게인데요. 직접 만들어 본 멍게 요리만 60여 가지가 된다는군요. 멍게가 사이드 음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멍게가 주가 되는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젓갈 같은 거는 조금씩 집안 촌에서 담아 먹었는데 뭐 중심이 되는 음식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멍게 젓갈 갖고 비빔밥 같은 거 촌에서 해 먹었으니까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먹었다 보니까 멍게 비빔밥은 통영에선 흔한 음식입니다. 이 비빔밥 재료를 김밥에 속재료로 넣어 만든 것이 멍게 김밥입니다. 김밥 속에는 잘게 썰은 멍게살과 해초들을 넣었습니다. 마지막 김밥 위에 다진 멍게살을 올리면 상큼한 바다향이 가득한 멍게 김밥이 됩니다. 그런데 상희 씨가 멍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남다른 이유가 있었답니다. 위암 사기가 돼갖고 병원에서 이제는 수술은 해도 한 생존율을 15%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뒤로 아 음식도 내가 기존에 갖고 추구하던 음식이 아니라 그냥 원초적인 음식, 뭐 바다에서 바로 뭐 채취해서 식생할 수 있는 거, 뭐 산에서 바로 채취해서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다가서다 보니까 멍게도 그 일부분이더라고요. 43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은 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연에 가깝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멍게 음식도 그렇게 하나 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멍게 깍두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멍게는 향이 중요하지만 때론 향 대신 식감을 위해 익혀 먹곤 합니다. 아, 이 멍게 콘데 이게 향이 살보다 여기 들어갔을 때 향이